언어가 없는 비언어 공연을 만들면 세계 시장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난타는 계속 되길 저는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TV 사람을 만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난타한 문화 CEO 송승환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엄지혜 아나운서. 네. 2003년 9월 아시아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오른 난타 아시죠? 아, 그럼요. 네. 국내 최장기 공연이었고요. 국내 최다 관객 동원을 했고요. 또 에든버러 페스티벌,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화제작이었고요. 창작 공연 최초의 플레이빌 게재 등의 기록을 남긴 작품이잖아요. 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1997년 넘버볼 퍼포먼서 난타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대한민국 공연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문화 CEO 배우 송수환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뭐 요즘 또 새로운 이제 뮤지컬 제작하는 네. 일, 또 직접 제가 출연도 해서 이제 그 일로 조금 바쁘고요. 또 난타 해외 진출, 새롭게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쁘게 지냅니다. 네. 뮤지컬 라카지에서는 에두아르 딩동 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20년 만에 뮤지컬에 다시 오른 감회가 어땠습니까? 물론 그동안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연극 무대에 자주 섰지만 네. 뮤지컬은 제가 94년도에 그 사회참미란 뮤지컬에 출연하고 이제 네. 20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섰는데 그 이유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예요. 노래, 춤도 잘 못 추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뮤지컬 제작만 했지 배우로 무대에 선 적은 없었는데 네. 이제 이번 작품은 다행히 노래가 짧은 노래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역할이 노래를 잘 못하고 춤을 잘 못 추는 역할이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에다르 딩동 역할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뮤지컬 나까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뮤지컬 라카지는 이제 사실 게이 부부가 그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갈등 또 그게 치료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재미있게 녹아있는 어찌 보면 휴먼 드라마 같은 뮤지컬이에요. 더군다나 네. 또 무대가 네. 그 드래그 퀸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장 남자들이 네. 출연하는 클럽이 무대라서 네. 역시 뮤지컬답게 굉장히 화려한 볼거리가 많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코믹한 드라마가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연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보시기에 좋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네. 송승환 씨 하면 난타라고 딱 같은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게 제작하시면서도 꾸준히 드라마 활동도 하시고요. 연기를 놓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너무 좋으신가요? 아, 뭐 어릴 때부터 한 일이라서 그냥 제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네. 물론 이제 제작일로 좀 바쁘게 지내긴 했지만 뭐 드라마가 됐든 연극이 됐든 또 좋은 역할 섭외가 오면 다시 또 하고 싶다는 욕구가 불끈불끈 솟고 네.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네.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기회가 네. 되는 대로 연기 활동도 네. 함께 하고 있죠. 네. 그 역사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965년에 KBS 아역성우로 데뷔하셨죠? 네, 65년도에 KBS 어린이 시간 은방울과 차돌이의 차돌이로 데뷔했습니다. 네, 차돌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데뷔하게 됐나요? 아주 우연하게 초등학교 네. 2학년 때 그 김활란 박사님 생존 시에 그 여성회관 주최 어린이 이야기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어버이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써주신 원고를 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경연 대회였는데 뭐 운 좋게 1등을 해서. 방송국 어린이 시간에 출연을 하게 됐죠. 네. 담당 프로듀서가 그 은방울과 차돌이란 프로가 있는데 네. 차돌이 역할 좀 해보지 않겠느냐고. 네. 그 당시에는 아역 성우가 없었어요. 대개 이제 여자 성우들이 남자 아이 목소리를 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실제 이제 아역으로 제가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차돌이 역할을 맡아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국에 가는 게 뭐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끼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끼가 넘치는 아이셨나 봐요. 글쎄요. 뭐 아역이 뭐 알아서 했겠어요. 무슨 연기 이론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결국은 뭐가 이제 타고난 재주가 네. 있었던 거겠죠.
물론 이제 아역 때 그 뭐 끼도 있었겠지만 어려서부터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늘 네. 선배들이 연기하는 걸 보고 또 그때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 연속극을 생방송으로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드라마를요? 네네. 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연습량이 많았죠. 그러니까 네? 연극 연습하듯이 연습을 했으니까. 왜 생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 때문인가요? 아, 기술적으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녹화는 되는데 초창기에는 편집이 안 됐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50분짜리 드라마를 49분까지 녹화하다 49분에 누가 NG를 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세상에. 네.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한 배우 생활을 그럼 계속하시다가 송승환이라는 배우 송승환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이 언제 어떤 거예요? 사실 아역 때는 똘똘이의 몸으로 유명했어요. 네네. 그 아이들 세대에서 똘똘이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꿈나무나 이런 드라마, 그다음에 여로하고 아씨라는 드라마가 아마 네. 우리나라 드라마 사상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 당시 연속극인데 거기 그 두 드라마에 다 아역으로 출연을 해서 이제 아역으로 꽤 유명했었고요. 성인으로 이제 제 이름을 알린 건 제가 80년대 에쿠스 연극 주인공을 네. 하고 뭐 젊음의 행진이라는 쇼 프로그램 MC를 네. 하고 네, 또 김수현 선생님의 사랑합시다라는 1 연속극에 출연하고 그게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대중적으로 뭐 좀 많이 알려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연극 에쿠스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아역 때도 유명하셨지만요. 네. 그 에쿠스를 연도별로 다른 역할을 두 개 다 하셨었죠. 네, 제가 81년도에 이제 에쿠스의 젊은 주인공 알런 스트랑 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3, 4년 전에 다시 그 에쿠스의 다이사트라는 이제 늙은 주인공이죠. 의사 역할을 시간이 했어요. 한참 지난 후에 네, 네. 네. 그래서 세월이 한 3, 40년 흐른 다음에 한 작품에 이제 젊은 주인공을 젊은 시절에 했고 나이 들은 주인공을 나이 들어서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회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80년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TV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젊음의 행진, 가요 톱10 네. 그리고 장학퀴즈까지 이른바 원조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자 아닐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때는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가 지금은 너무 많지만 그때는 많지 않던 시절에 젊음의 행진이 아마 젊은이들을 위한 또 젊은이들이 출연하는 최초의 생방송 쇼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쇼를 생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박진감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고 또 그 외에 뭐 밤우리 증거대에게 DJ를 하고 그랬군요. 또 가요톱10 뭐 장학퀴즈 네. 뭐 백분쇼 이런 쇼 프로그램 MC도 하고 휩쓸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 활동도 했으니까 네. 당시에는 저처럼 연기하고 MC를 같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예, 그런데 한창 전성기를 누릴 때 활동을 중단하고 뉴욕으로 네. 공부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왜 그랬습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그 65년도부터 네. 그때까지 어려서부터 계속 연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와 네. 방송국과 뭐 연극 무대 촬영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네. 그 조금 지쳤다고 할까요? 네. 너무 아역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문화적인 충격이 좀 있었어요. 8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드라마하고 영화 촬영을 하면서 처음 외국 구경을 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우리 문화랑 다른 네. 아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아 이런 문화를 좀 그냥 이렇게 훑어 지나갈 게 아니라 몇 년 와서 살면서 좀 보고 느끼고 싶다. 아, 그랬군요. 네. 80년대만 해도 우리 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컸거든요. 외국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었고 그래서 네. 중단을 하고 뉴욕으로 갔었죠. 지금도 뉴욕을 가면 이제 처음 가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네.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랬죠. 네. 뭐 세상 이런 데가 있나 싶어요.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뮤지컬이 전무하던 시절에 네. 브로드웨이의 그 수많은 뮤지컬들을 가서 봤고 뭐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어요. 뉴욕에 가서 제가 이제 80 는데 중반에 캐츠가 오픈하고 네네. 포스터를 처음 봤는데 제목 캐츠 네. 공연 장소 윈터 가든 시아터 공연 날짜 Now and Forever
Now and forever. 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충격이 말이죠. 네. 야, 우리는 기껏해야 보름 공연하는데 네. Now and forever.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고 물론 공연 내용도 네. 굉장히 충격적인 공연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85년도에 뉴욕에 가서 한 3년 6개월 뉴욕에 머물면서 뭐 시컷 구경했죠. 좋은 시기였어요. 네. 네. 3년 6개월 동안 그런 뮤지컬을 많이 보시면서 그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한국 와서 그걸 하고 싶으셔서 공부하셨던 건가요? 공부 안 했어요. 그냥 구경만 네. 다녔어요.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네. 처음부터 갈 때 공부하러 갈 생각이 아니라 세상 구경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고 네. 또 맨손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살아야 됐으니까 네. 그냥 실컷 구경하고 왔죠. 그게 뭐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96년에 그 당시로서는 네. 엄청난 돈이죠. 7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장작 뮤지컬 고래사냥을 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흥행은 실패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이 만든 공연이니까 좀 제 입맛에 잘 안 맞고 제 몸에 잘 안 맞는 옷 입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얘기로, 우리 음악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잘 아시는 최인호 선생님의 고래사냥 소설을 네. 원작으로 이제 뮤지컬을 만들었죠. 장작 뮤지컬을.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해외 유명한 뮤지컬에 비해서는 네. 우리 창작 뮤지컬에 대한 관객의 그 인지도가 굉장히 네. 낮고 그렇죠. 네. 또 그때만 해도 우리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작았어요. 별 관객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소 손해를 봤지만 그러나 고래사냥을 끝내놓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생각 끝에 난타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그랬군요. 네. 지금도 창작 뮤지컬은 조금은 라이센스 뮤지컬에 비해서 인지도가 네. 낮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네. 티켓 팔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좀 꾸준히 창작 뮤지컬을 그동안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도 만들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난타가 더 지금 사람들 입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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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배우 송승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뮤지컬 라카지로 돌아온 배우 송승환 씨의 공연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2년 국내 초연 이후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뮤지컬 라카지. 198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클럽을 운영하는 중년 게이 부부의 아들이 극우파 보수 정치인의 딸과 결혼을 선언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려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니 어워즈 작품상을 3회 연속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뮤지컬 라카지의 제작자 겸 배우로 참여하게 된 송승환 씨는 좀 더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모니터하는데요. 그동안 창작 뮤지컬을 위주로 제작해온 그가 이번에 라이선스 뮤지컬인 라카지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다른 뮤지컬하고는 달리 라카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가족들의 얘기가 있는 휴먼 드라마거든요. 물론 배경이 라카지오 폴이라는 그런 게이클럽이 배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또 즐거운 그런 볼거리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뜨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감동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즐기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뮤지컬이라 이 작품을 하게 됐죠. 이번 뮤지컬에서 송승환 씨는 배우로서도 참여하며 20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가 연기할 극우파 보수주의 정치가 에두아르 딩동은 겉으로 보기엔 고집 세고 오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내와 딸을 사랑하는 역할인데요. 오랜만에 하게 된 뮤지컬 연습에 후배들과의 호흡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다져온 연기 내공은 역시나 빛을 발휘합니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연구하고 선보이는 열정적인 연기에 후배들은 박수갈채로 존경의 뜻을 표하는데요. 제가 이제 뮤지컬은 정말 한 20년 전에 사회참미라는 소극장 뮤지컬을 하나 했었고 그 이후로는 뭐 연극이나 TV 드라마를 했지 뮤지컬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제작은 해봤지만 배우로 뛴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노래 네 마디 부르는 것도 너무 어렵고 다른 배우들만큼 몸이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그래서 고생 좀 하고 있어요. 송승환 씨는 한시도 쉬지 않고 상대 배우와 소통하는가 하면 후배들에게 연기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선 굉장히 조용하세요. 근데 또 연습할 때 또 뿜어내는 열정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평상시에 말씀 없으시다가 연습할 때 또 연기하실 때 에너지가 넘치니까 되게 그게 더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평상시에는 좀 차분하게 있다가 공연 때만 좀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늘상 나오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빠른 스토리 전개와 화려한 무대 구성의 뮤지컬 라카지로 돌아온 송승환. 제작자이자 배우로서 선보일 그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공연과 연기에 대한 그의 열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난타 송승환 뭐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난타 첫 공연이 1997년도였던 네. 거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뭐 뮤지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난타 탄생 스토리 궁금합니다. 아까 고래 사냥을 하시고 나서 이 난타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됐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래 사냥을 끝내놓고 느낀 것이 이제 우리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였어요. 네. 말하자면 관객이 너무 많지 않다. 네. 뭐 결국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뭐 자동차나 휴대폰도 전 세계에 파니까 네. 이런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는 것처럼 공연도 하나의 상품이랄 수 있죠.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티켓을 사서 보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의 공연도 하나의 문화 상품이라고 한다면 좀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넓은 시장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좀 여러 가지 제조업의 그 제품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일단 언어가 네. 한국어로 하는 연극이 해외 나가서 쉽지 않잖아요. 네. 장비, 어느 장비 있겠죠. 한국어를 네. 모르니까. 네. 또 자본도 굉장히 네. 큰 문제죠. 우리가 브로드웨이처럼 큰 자본을 들여서 공연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이제 언어가 없는 비언어 공연을 만들면 세계 시장 네.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자본이 열세라면 뭐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미국이나 영국에 돈 많은 프로듀서도 나보다 못 만드는 게 뭘까? 돈은 많지만 네. 그건 결국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소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제가 그 친구들보다 자금은 없지만 그 친구들보다 한국이고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건 더 잘 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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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소재로 비언어극을 만들자라는 게 난타를 만들게 된 처음. 기획 의도죠. 네. 그럼 평소에 그 요리나 설거지를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그 주방을 무대에 가져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못 끓이고요. 설거지는요? 설거지는 뭐 집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가끔 하죠. 네. 근데 그 주방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이제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것 중에서 제가 사물놀이를 좀 활용해 볼 생각을 네. 했는데 사물놀이라는 게 두들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 두들길 게 많은 곳이 어딘가. 전 이제 주방이 떠올랐어요. 네. 주방에 뭐 칼로 도마를 두들기기도 하고 냄비, 후라이팬, 주전자 다 두들기면 소리가 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무대를 주방으로 생각하게 됐고 뭐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요리사니까 요리사들이 네. 등장인물이 된 거죠. 난타가 뭐 여러 가지 공연 뭐 최고 기록, 최고 신기록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뉴스 기사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네, 네. 꽉 찼다 관객이 이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연 에든버러 페스티벌에는 한국 공연은 못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현지 반응이 너무 네, 궁금해요. 제가 99년도에 난타를 네. 가지고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갔는데 그 축제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1948년도에 시작한 페스티벌이라 네. 제 52회 에딘버러 페스티벌이었는데 한국 연극으로는
난타가 52년 만에 처음 참여한 거였어요. 네. 우리가 그 페스티벌을 잘 모르고 네. 그만큼 좀 정보가 어두웠던 셈이죠. 가서 그 어셈블리 홀이라는 극장에서 한 달 공연을 했는데 정말 뜻밖의 전회가 다 매진이 됐고요. 아, 그랬군요. 첫날 첫 회부터 기립박수가 터져요. 네. 또 현재 언론으로부터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별 다섯 개의 네. 리뷰를 받고 네. 그러면서 에딘버러에서 난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죠. 네, 그랬군요. 그들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우선 언어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 재미와 감동을 관객한테 전달하는 게 언어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네. 그 부엌이라는 소재, 요리사라는 등장인물이 네.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리듬이 사물놀이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약간 네. 독특한 리듬, 네.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떤 네. 카타르시스를 시켜주는 독특한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장르가 코미디거든요. 네. 정말 네. 웃음에는 국경이 없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관객과 주고받는 게 많았어요. 아. 말하자면 객석에 있는 관객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같이 만두 게임도 네. 하고 음식도 테이스트를 하고 아. 이렇게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관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죠. 네. 그래서 그 여세에 힘입어서 2003년 9월에는 뉴욕 브로드웨이까지 가셨죠? 네. 뭐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은 꿈이 브로드웨이에 한번 가보는 거고 또 제가 네. 80년대 뉴욕서 살면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하. 저한테 브로드웨이 공연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네. 90년대, 그 2000년도, 2003년도에 제가 브로드웨이 극장들을 딱 컨택을 했는데 그때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있는 뉴빅토리 극장의 예술 감독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네. 지 난타를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을까 협의를 하러 갔더니 아 자기가 4년 전에 에딘버러에서 난타를 봤다.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다. 네. 언젠가 내가 이 극장의 예술 감독이 되면 한번 하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쉽게 브로드웨이 공연이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 덕택에 이루어진 거죠. 확실히 아무래도 주방에서 하는 공연이고 저도 공연을 갔다 왔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주방 기구들 네. 또 야채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네. 공연 기간 1년 동안 뉴욕에서 한 공연 1년 동안 오이가 14,000여 개, 뭐 당근 6,400여 개, 양배추는 53,000여 개고요. 양파 3,200여 개, 칼 1,100여 자루, 도마가 무려 120여 개가 사용됐다고 해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적어왔어요. 네, 네. 이 기록들 다 기억나세요? 뭐 매번 공연 때마다 이제 소품으로 그런 네. 그 야채들이 필요하고 또 칼과 도마는 이제 도마를 계속 두들기다 보면 금방 그 쪼개지고, 예, 쪼개지기도 네. 하고 얇아져서 아. 이제 교체도 해야 되고 칼도 네. 이제 날이 무뎌지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야채, 도마, 칼 이런 소모품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죠. 네. 얼마나 기록을 더 세우실 예정이세요? 글쎄요, 뭐 앞으로도 난타는 계속 되길 저는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런던의 세인트 마틴 극장에서 쥐더시에 한 60년 넘게 공연하고 있거든요. 네. 뭐 난타도 그런 기록을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난타가 1천만 관객을 동원하면 난타 백서를 내겠다 네. 말씀하셨는데 미리 좀 내용을 살짝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좀 기록 문화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어느 극단에 가보면 그 극단의 창단 공연한 포스터도 없고 아. 공연이라는 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네. 그런 관리가 기록물을 잘 보관해 주는 그런 문화가 좀 약했죠, 저희가. 근데 네. 난타는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챙겼어요. 외국에 나가면 그거 현지 언론과 인터뷰한 신문 기사, 잡지 기사, 또 네. 포스터, 팜플렛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17년 동안의 그런 기록들을 다 모은 난타 백서를 지금 이제 거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내년 초면은 저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예정인데 그때쯤 네. 그 백서도 출판할 예정입니다. 난타만큼 롱런하는 공연을 또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웨딩이라는 네. 또 새로운 넘버볼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오랜만에 에딘버러에 다시 다녀왔는데 네. 네, 다행히 난타 못지않게 에딘버러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이 웨딩은 일종의 쇼입니다. 캬바레 쇼라고 하죠. 네. 그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난타도 그렇지만 웨딩은 철저히 외국인 관광객들 눈높이에 맞춘 그래서 배우들이 직접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그런 네. 카바레 쇼 형식의 공연인데 홍대 쪽에 전용관을 오픈해서 네. 난타처럼 지금 상설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외국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넘버벌 뮤지컬은 이제 난타 또 지금 웨딩까지 하고 계시고요. 또 주크박스 뮤지컬을 계속 제작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넘버벌 뮤지컬과 주크박스 뮤지컬이 어떤 식으로 좀 다른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아서요. 넘버벌은 뭐 그대로 버벌 대사가 없는, 없는 네. 언어가 없는 그런 공연이고요. 주크박스 뮤지컬은 이제 기존의 노래들을 가지고 아, 스토리를 새롭게 만든 네. 그런 뮤지컬이죠. 맘마미아처럼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주크박스 뮤지컬 나름 3부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 80년대에 우리 가요를 가지고 만든 달고나라는 뮤지컬이 있고요. 그다음에 8, 90년대 노래를 갖고 만든 젊음의 행진이 있고요. 그 젊음의 행진은 제가 출연했던 쇼 프로그램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서 네. 젊음의 행진 뮤지컬을 만들었고 그 이후의 노래들을 가지고 늑대 유혹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고요. 창작 뮤지컬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송 선생님 이렇게 창작 뮤지컬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외국 수입 뮤지컬 말하자면 네. 외국인들이 다 스토리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네. 세트 의상 소품을 다 디자인한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배우들만 우리 배우들로 출연하는 게 소위 외국 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반면에 창작 뮤지컬은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죠. 모든 네. 디자인을 해야 되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야 되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힘들지만 더 재밌죠. 다 새롭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 뮤지컬을 그대로 가져다 하는 일이 수익성도 좋고 좀 편한 일이라면. 좀 안전한 길이군요. 네. 그러나 그만큼 재미가 없잖아요. 만들 네. 게 새로 없으니까. 네. 새로운 이야기 만들고 새로운 음악 만들고 새로운 세트 의상 소품을 다 디자인하는 일이 창작 뮤지컬인데 네. 물론 어렵지만 뭐 그만큼 재미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그게 우리 것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창작 뮤지컬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죠. 어린이 뮤지컬도 꽤 관심 있으시죠? 아역 배우로 출발해서 그런가요? 네. 글쎄요. 그 어릴 때 감수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릴 때 본 영화, 어릴 때 들은 음악, 또 어릴 네. 때 봤던 공연이 평생을 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좀 만들어야겠다. 네. 그 한 10여 년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공연은 어린이날만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날이 끝나고 나면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난타를 만들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만들면서 이제 어린이 뮤지컬 전용 극장을 하나 마련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네. 물론 어린이 난타도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소위 어린이 명작들 네. 그런 걸 이제 뮤지컬로 각색을 해서 네. 오지의 마법사, 호두까기 인형, 보물섬 이제 네. 이런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장르별로, 세대별로 모든 한국의 공연에 대해서 깊이 발을 담그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네. 한국 공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뮤지컬 시장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객 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과거에 비해서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공연 시장 규모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작은 수준이죠. 네. 우리나라 공연 시장의 규모가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네. 1년에 팔리는 모든 티켓, 뭐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네. 뭐 다 합쳐서 그중에서 뮤지컬이 한 3천억 정도거든요. 아마 3천억이면 큰 거야 작은 거야 하실 텐데 감이 안 와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껌 판매량이 1년에 한 3천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껌값만 못해요. 껌값만 못하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으로 볼 때 사실 네. 아직은 문화 소비가 저희가 좀 낮은 나라죠. 네.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정부의 문화 예산도 아직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너무 작고 네. 또 우리 국민의 소비에서도 문화 소비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결국 그만큼 관객이 많지 않죠.
그런 반면에 요즘 이제 공급이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네. 많은 뮤지컬을 만들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편수가 네. 한 150편 정도 돼요. 네. 정말 많네요. 네, 그중에 창작 뮤지컬이 사실은 한 100여 편 정도 와. 됩니다. 아, 적지 않군요. 대학로 소극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네. 있어요. 네. 아마 일반 분들은 대극장에서 하는 외국 뮤지컬만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뮤지컬을 젊은이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공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네. 다들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송 선생님 이제 그 언어 장벽 때문에 넘버블 퍼포먼스를 네. 해오셨는데 순수 창작 뮤지컬로 세계 무대를 좀 제압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렇게 이끌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아, 물론 그러고 싶죠. 그게 네. 꿈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작 인력을 좀 키워내는 일이 네. 좀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에 훌륭한 배우들도 많고 훌륭한 네. 스태프들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대본을 쓰고 네. 음악을, 뮤지컬이 음악이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해낼 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한국 영화가 60, 70년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좋아진 것은 그렇죠. 국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도 만들었고 네. 또 영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런 창작 인력들을 키워내고 그런 노력이 이제 80년대부터 이루어져서 오늘날 한국 영화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뮤지컬도 뭐 뮤지컬 진흥위원회가 정부에서 좀 만들어진다든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네. 그런 기초 인력, 기초 창작 인력을 키워내는 아카데미를 만든다든가 네. 이제 이런 노력을 하면 언젠간 우리도 뮤지컬로 네. 아마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네. 미국하고 영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네. 뮤지컬을 많이 공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제작 편수가 1년에 100편이 넘는 나라도 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럼 후학을 양성해내고 인력을 창작 인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가요? 뭐 그것도 하나의 대학도 그 부분 앞장서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도 그 일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공연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 생긴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걸 저 혼자 갖고 있을 수는 없죠. 나이 드는 그렇죠. 사람이 할 일은 그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달하는 일이고 또 그것도 아무에게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어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저는 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로 예술 경영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제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 선생님 연극이 끝난 후 기분이 어떻습니까? 늘상. 아,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좀 허탈하죠.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무대에서 쏟아내고 난 다음이라서 굉장히 허탈하죠. 그래서 허한 거를 달래기 위해서 연극하는 친구들이 술을 좀 많이 마시죠. 근데 요즘 이제 뮤지컬하는 젊은 친구들은 또 술도 안 마셔요. 자기 몸이 재산이고 내일 공연을 위해서 몸 관리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허탈하고 이렇게 비워지는 것이 또 뭔가를 채우겠다는 그런 또 새로운 욕심,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늘상 도전하시면서 지내신 것 같아요. 계속 네. 뭐 미국에도 그렇게 호련히 가셨다가 왔고 한국 뮤지컬 시장이 좀 척박할 때도 뮤지컬 사업을 하셨고요. 네. 계속 그렇게 도전 언제까지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 도전하는 이유도요. 네.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네. 선택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제가 선택했던 기준은 어떤 일이 더 재미있는가였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을 해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네.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기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요. 제작도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뮤지컬을 하는 것보다는 창작 뮤지컬을 하는 일이 어렵지만 재미있기 있어서. 때문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의 도전은 그냥 인생의 재미를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런던의 세인트 마틴 극장에서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단편 소설을 개작한 연극이죠. 쥐덫을 올해로 62년째 공연하고 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공연을 통틀어서 최장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연처럼 우리 난타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뚝심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한류 확산에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